전자한통 동화쌤입니다. 잘쓴 편이에요, 잘쓴 편. 왜 그러냐면, 뭐,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은 일관되어야 됐었고, 요거를 끝까지 다, 이렇게, 오전 거를 다 썼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마무리져서,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거나, 점수로 환산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저기서 온라인 조회를 하고, 저는 했어. 그래서 기억을 위해서 추가로 써놨을 뿐이지, 이거를 내 삶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고, 어떤, 그러니까 이런 꺾음점이, 예를 들어서 꺾임점이,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꺾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만족스러운 거 아닌 거지. 이렇게 변화하는 게 만족스럽냐는 거지. 그럼 이걸 쳐올리기 위해서. 그쵸? 현재 상황을 개선해서 더 높은 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뭐가 있냐? 적어도 마지막 공부, 문제용, 실수. 없어요. 다시 여기 볼까요? 이건 페이지 쓰고. 이거 뭐라고 써요? 분리 과정 꼼꼼히 정리하기. 아, 그럼 꼼꼼히 어떻게 정리할 거야? 어떻게? 그럼 나한테 질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들이 잘 생각했어요. 한번더 생각한 건 좋은데, 그한번더 생각하는 방향성이, 자, 영문법 노트에 추가? 영문법 노트에 추가했어. 그럼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여기다가 뭐, 필 쓰든지, 아니면, 종 쓰든지, 그렇게 추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하지 말 것. 이거 뭐라고요? 시간을? 문제를 고르는데 너무 시간을 시간을. 투자하지 말 것. 아, 그럼 문제를 당연히 골라야지. 아, 그 교재. 그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과목을 빙빙빙빙 돌릴 거를 생각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데 바르게 쓰기, 어떻게 바르게 써? 그러면 뭐, 이거 바르게 쓰기 줘요? 한자 쓰는 거? 그러니까, 실체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이게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쓰는 게 보통 1년 이상 쓰네 수준만큼은 써요. 나도 인정해요. 꼼꼼하게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한 거라고. 지각, 늦지 않게 일어나면 언제? 30분 전에 일어나자, 이렇게 하든. 뭘 하든. 그럼 자기 성찰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 뭘 도와줘? 풀이 기본 교재에, 이거 뭐라고? 풀이만 기본 교재에. 기본 교재 적금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잘 정리한 거다고, 발전 위해서 개선한 건 달라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쓰고 여기다 조금 더 자세히 썼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이걸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걸 시험 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 생활인데, 이 생활에서 내가 시험 점수가 올랐나, 안 올랐나, 더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걸 갖고 와야지. 동아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해야 더 빠릅니까? 그럼 이 순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야 더 빠르다. 그쵸? 질문이, 뭐 시간 엄수는 당연한 거고, 그럼 시간 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3분 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나는 5분 전에는 무조건 앉겠다, 그러든지. 질보다 양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그럼 나한테 질보다 양을 늘리는 방법, 양보다 질을 늘리는 방법, 이게 왜 질보다 양이지? 양을 먼저 채우면 당연히 질이지.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이 우선해서 양이 극도로 늘어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왜? 더 이상 양을 채울 수 없으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걸 써놓은 것들 절대로, 그러면 이거 뭐 서술형 출제 요게 될것 같다는 거야? 확실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아, 그럼 그거, 이것만 따로 정리했어? 시험 나올 만한 거? 확실하다고 한 것만? 아, 시험 보기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방학 동안에 기초를 쌓았다면 이제 점점점점 이제 마무리
기초 마무리 된 다음에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요. 이제 시험 나올 걸 줄이고 더 줄이고 찍고 나온다 하면 그 주변을 심화로 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목 밸런스로서 생각보다 본인은 수학 안 했다고 해서 수학 많이 했어요. 다른 것보다.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체크가. 숙제 체크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수학을 하고 숙제를 했는데 이 그죠? 수학을 하고 숙제를 했는데 이 숙제 학교 숙제를 한 시간을 체크를 해야 전체적인 이 합쳐진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하루에 120분, 360분 하고 60분이면 나머지 시간 어디 갔어? 아니 여기 240분, 6, 4, 23, 4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 어디 갔냐고. 하루가 검토가 된 건 아니에요. 느낌으로는 제대로 썼고. 자 봅시다. 수학은 빠르게 풀고 그럼 어떻게 빠르게 풀 거야? 자 숙제를 차근차근 그럼 차근차근 어떻게 할 거야? 집중도가 높아 좋았다. 그럼 왜 집중도가 높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더 개선시키고 이걸 어떻게 고정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쓸 거야? 영어를 꼼꼼히 어떻게 암기할 거야?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떻게 할 거야? 부족한 과목이 뭐야? 언제?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적어서 나한테 뭘 물어볼 거야? 자, 문제를 제시받는 날로 바로 시작. 그럼 당연히 주는 걸 해야 되는데, 온라인 학습하고, 이 학습했을 때 질문들이나 특징들이나 이런 건 뭐야? 세특을 어떻게 쓸 거야? 온라인 하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이걸 나갔는데, 그럼 이게 온라인 수업 했나 보네, 그제? 네. 이거 했을 때 세특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했을 때 시험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시각이 다르잖아. 겁선 공식 이걸 다섯 개를 했는데 네. 이게 시험 나오면 어떻게 응용될 것 같아?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응? 이걸 이용해갖고 세특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리할 거야? 선배 멘토 수업을 이걸 했는데 이걸 연관돼서 이런 책을 읽었다. 이거의 아이디어는 없어? 아 그런 것처럼 뭔가 연결되고 심화되고 그게 좀 구체적으로 시험 점수를 받는데 아니면 생활계획부를 쓰는데 아니면 내가 이 똑같은 나행위를 나중에 했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질문이나 필요한 분석이나 개선 요한 생각 물론 힘들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살았거든. 쌤 열심히 살았잖아요. 12시면 1시, 2시까지 했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어쩌란 말 아니요. 아니 열심히 다 살아. 열심히 사는 건 우리는 빼놓고 얘기하자고.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그럼 다른 게 뭐야 네가? 점수를 위해서 뭘 했냐? 해서 여기서 뽑아봐라 그러면. 뽑기 어렵죠.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이제는 이 열심히 사는 거를 구체화시키고 시험으로 바꾸고 평가를 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 네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무슨 고인도를 놓을 거냐고. 이게 뭐냐고. 이걸 찾는 과정이라고. 이걸 찾는 과정인데 모르겠으면 이걸 질문해야지. 동아쌤입니다.